안녕하세요. 백두산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항문낭 짜는 방법을 보호자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집에서 항문낭 짜는 거를 잘 못하셔가지고 병원 오셔가지고 항문낭 짜주세요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정말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항문낭은 항문 바로 옆에 있고 4시, 8시 방향에 두 가지 샘으로 되어집니다. 여기에는 액체를 저장하게 되는데 그 액체가 고약한 냄새가 나죠. 근데 이걸 왜 만들어지느냐, 자기를 어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강아지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은 중성화를 한 친구들이 대부분이 많죠. 다른 친구들한테 자기를 표현해야 되는 기회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문낭은 꼭 필요한 장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놔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는데, 항문낭을 주기적으로 짜주지 않는다면 항문낭이 안에서 막혀가지고 분비가 안 되면 염증화가 돼서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갑자기 엉덩이를 바닥에 질질끄는 똥꼬스키를 탄다든지, 심해지면 항문 주위에 갑자기 피가 난다든지, 그거는 항문낭이 터져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아쉽게도 수술적인 방법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방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항문낭을 짜주셔야 됩니다. 집에서 쉽게 항문낭을 짤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 강아지들은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발버둥을 치죠. 그래서 제일 기본은 보정입니다. 보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항문낭을 짜기 위해서 처음 보정하는 방법은 아이를 저를 보게 만들어서 옆구리에 낍니다. 왼쪽 손으로 꼬리를 잡고 오른쪽 손은 항문낭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꼬집는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밑에서 위로 지그시 누른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항문낭을 직접 한번 짜보겠습니다. 항문낭이 충분히 나왔다고 생각되시면 집에 있는 물티슈나 간단한 알코올 솜으로 이 주변을 이렇게 톡톡톡 소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좀 날 수 있기 때문에 시중에 파는 이런 항균 스프레이를 뿌려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까먹지 말아야 될 거, 모든 처치가 끝난 다음에는 고생한 우리 강아지를 위해서 간식을 주셔야 됩니다. 간식. 오늘은 항문낭 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굳이 병원에 오셔가지고 항문낭 짜주세요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항문낭 때문에 정말 수술하러 많이 오시는데 미리미리 짜주셔가지고 그런 질환들을 예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거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이상 백두산 수의사였습니다.